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짜잔. 크리스마스 마카롱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디저트를 만들어봤는데요. 레드벨벳 바통 빵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디저트예요.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지금 바로 만들어 가볼까요? 계란, 설탕, 녹인 버터를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식용색소 빨간색을 넣고 섞어주세요. 빵이 다 구워진 후 분리가 쉽도록 팬에 버터를 발라주시는데요. 버터를 바른 뒤 그 위에 밀가루를 뿌려주시고 싱크대에 한번 쳐서 덧밀가루를 제거해주세요. 팬에 반죽을 짜주실 때에는 가득 짜주시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만 짜주세요. 이제 180도 오븐에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토핑으로 퍼핑스타를 뿌려줬는데요. 취향껏 다른 재료를 뿌려주셔도 좋을 듯해요. 레드벨벳으로 만드니까 색깔도 예쁘고 크리스마스스러워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먹어볼까요? 맛있네. 아주 맛있는데 살짝 목이 맥혀요. 맥힐 줄 알았어.
여기 이 캔디 이게 퍼핑스타인데 이게 톡톡 터져가지고 아주 먹는 맛이 재밌어요. 제가 지금 베이킹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요즘에 베이킹 영상만 많이 올리는데 이거 다음에 또 올라갈 것도 베이킹 영상이에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또 하나가 올라가요. 그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